다음 어떤 팀이 할까요? 저 혹시 네. 유니스 먼저. 네. 먼저. 요, 저, 네. 저희가 약간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이어서 하면 네네.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해도 화면 될까요? 공유, 네, 화면 공유해 네. 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데스크탑으로 네, 다시 들어와서. 어쨌든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준비해 오시고, 어쨌든 이렇게 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어 보셔서 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 B.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네, 열심히 해주셔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네. 제가 나다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약간 중에 하나 스피커처럼 말씀해 드려요. 있는데, 아, 이제 괜찮나? 말씀 중에 하나 꺼야 될 거. 네. 아, 네. 제가 그 나다랑 얘기하면, 나다는 그 네이버 후드랑 거기에 로컬 마켓이랑 분석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티의 컨텍스트가 나다가 사는 곳이랑 조금 약간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나다가 말한 로컬 마켓은 조금 저희가 말한 리테일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사이트가 여기니까 어제 얘기를 해본 거는 그 레지던스를 가지고 일단 나다가 원하는 로컬 마켓이랑 비슷한 리테일이랑 같이 연결시켜보고 시작하거나 그다음 공원이랑 연결시켜보고 그다음 저기 위에 있는 3개 지하철이랑 연결시켜봐가지고 그다음에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통해서 그 파크는 입구 이렇게 찍 거기서 조사하고 지하철도 3개 입구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많이 어원에 조사하고 다음 제가 아직 그 심플리파이 하는 거를 완성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해서 나가서 최고 맞는 거를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러 갔을 때그 가족 그 조사 결과가 많은 곳이 중요한 지역이니까 많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를 어떻게 집중적으로 바꿀지 그렇게 하려고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분석해본 거는 이게 비트윈리스인데 여기가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그냥 돌려봤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래도 되긴 됐네요. 이거 집 하우징이에요? 아니면 뭐 리테일이에요? 그 뭘로 했지? 레지던스랑 파크랑 네. 연결시킨 거예요. 아, 그쵸. 하우징은 되긴 됐네요. 네, 근데 조금 그리고 중요한 게 리테일이랑 연결시키면 아예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조금 많이 버겁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이쪽은 좀 잘못 찍혀가지고 여기 좀 지워야 될것 같고 도로는 여기 입구가 없더라고요. 그다음 이쪽 입구 하나 추가해야 되고 약간 그런 고칠 거는 고치면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리테일이랑 연결을 아예 조사를 못 해봤어요. 리테일. 그래서 짜다가 좀 있는데 조금 도움 좀 주시면 제가 어제 한 거는 심플리파이어 그냥 클래스를 짜가지고 여기 컨스트럭트 보시면 그 도로 라인을 다 봤고 그 다음 레지던스 포인트 다 봤고 그 다음 한 그리드에 그렇죠 그리드를 해가지고 그리드에 포함되는 안에 포인트를 다몇 개가 들어가나 이렇게 조사해서 거기 안에다가 줄여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X랑 Y하고 옆에는 얼마나 스케일로 다운시킬 거냐 그거 해가지고 첫 번째 제가 루프는 조금 이거 최적화를 못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시키는 바운더리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바운더리 함수가 다이너폼을 찾아보니까 그 이터레이트 포인트들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받아온 전체 도로 라인을 엔드 포인트, 스타트 포인트 끊어가지고 다 넣는데 이러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어차피 다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뭐지? 레지던스 포인트 다 받은 거를 그냥 넣고 그것만 포함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리드를 쳐서 거기다가 그리드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만 다시 스케일 다운을 시켜서 포인트를 찍으면 될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고요.
잠깐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요. 좀 더 간략하게 이게 원하는 게 뭐니까? 뭘 줘서 뭘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리드를 다 해가지고 그리드에 만약에 다섯 개가 들어오면 스케일을 아마 두 배로 줄이고 싶다면 2분의 1로 나누고 인테저로 바꿔가지고 그 지역의 그 네모 그리드 안에 있던 다섯 개를 두 개로 바꾸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웨이트 그리드로 담아서 웨이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개수도 따로 리스트로 내보내고 포인트 바꾼 거 리스트 내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완성을 못 시켜가지고. 근데 그게 로직을 약간 생각해봐야 되는데 웨이트를 계산할 때 그 지금 집에 관해서 하는 거죠, 하우징을 관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섯 개 포인트를 그냥 두 개로 찍고 이거보다는 약간 그거에 대한 웨이트를 어떻게 측정해서 변형시킬 건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스트레티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빌딩 풋프린트 있으면은 아니면 이제 그 얼반 블록 풋프린트가 있으면은 그거에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 블록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점의 개수를 그러니까 거기에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점이 이거는 하나지만 사실 하나가 아닌 거죠. 하나더라도 집에 10개의 카운트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은 옆에 거는 이제 한 블럭이더라도 거기에 있는 점의 개수를 다 세서 거기에 넣는다던가 뭔가 이거를 그러니까 기존에 제공된 데이터를 이렇게 가장 변형시키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점이 이렇게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가장 가까운 곳을 이제 네트워크를 붙잡아서 걔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중간에 점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너무 멀어져서 다른 쪽으로 네트워크가 걸린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에는 남주 선생님이 한번 이거를 보시고 점을 사실 하나만 찍는 것보다 두 개를 양쪽으로 뭔가를 찍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해서 뭐 이 총 개수를 여기에 반반 나눠준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던가 뭔가 남주 선생님이 좀 그런 로직이나 룰을 좀 다른 학생이랑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일단 작업은 일단 완성을 하는데 너무 지금 단계에서 옵티마이저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이게 웍스하게 만드세요. 일단 뭐 이게 뭐 다 비짓을 하더라도 일단 루프를 돌려서라도 일단 워킹하게 만들고 옵티마이제이션은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친구가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걸 일단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죠. 네. 나는 그 아까부터 저희 수업할 때부터 기다리다가 아예 지금 연락이 안 내. 자고 있나 봐. 새벽 몇 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다 나가는 거 괜찮아요? 얘긴 되는데 나다가 저한테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하더라고요. 사이트가 여기다 보니까 조금 맞춰주려고 많이 하는 것 같고 시간도 자체도 그렇고 프로젝트 자체도 그렇고 조금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나다가 힘들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근데 아련 학생 자체는 괜찮아요? 나다랑 계속 하는 거는? 저는 그냥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본인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쨌든 본인 관심을 여기에 쏟아서 좀 디벨롭을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목표랑 해가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워크숍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가장 가깝게 이렇게 어찌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랑 해서 괜찮으면 저희도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내가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고 뭔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좀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이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주면 저희가 또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네. 아, 저는 딱히 상관은 이렇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나다가 조금 열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네, 되게 계속 깨 있으려고 하고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그런데 조금 뭔가 아까 약간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게 나다 제가 딴 데 이렇게 가면 나다가 혼자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하면서 프로젝트를 자기 주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아마 저희가 다 같이 참가한 건데 약간 나다가 너무 맞춰주려고 하면 혼자 많이 못 배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아까 좀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우리 생각을 대충 다른 친구가 아니까 한번 나다랑 한번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저희는 여러분들이 워크숍이 끝났을 때 해피해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팀원이니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니? 또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어느 방식이든 간에 선생님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일이나 막 모레까지 좀 다음 주 전까지 좀 결정을 내리면 어느 결정하든 저희는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그 환경이면 나다한테도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너 어떤 걸 어떤 expectation 있냐 이런 얘기 해보고 둘이 그래도 좀 얘기를 하니까 해보고 뭐 어떤 결정 내려도 상관없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린 서포트하고 뭐 나다가 시간 같은 게 안 맞고 이러면은 뭐 일단 그거는 예, 이야기를 네, 이제 조정하고 하면 되니까 하시고 지금 우리 시간을 정하고 가자. 지금 12시 2분이거든요. 2분이니까 우리 다른 친구 한 8분 정도 더 8분이면 괜찮나요? 10분 정도? 8분? 아 근데 너무 언페어한데 앞팀은 이게 너무 그런가요? 그러면은? 오케이 아니, 좋아요 근데 우선 최대한 엑셀하게 네, 해서 얘기하고 근데 이거 문제랑 또 어떤 거 있어요? 얘기 나눌 거 혹시 뭐 그 시나리오나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뭐 리테일이랑 하우징이랑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는 쭉 했는데 그래도 조금 하이퍼테시스나 퀘스천을 조금 더 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예, 지금 나다가 안 와가지고 나다가 이렇게 좀 한 거를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못 말씀드리겠는데 약간 제 생각은 저는 그 리딩 매트리얼 올려주신 그거 가지고 그 네서서리 그리고 필요한 움직임이나 옵셔널이나 약간 소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세 개 중에서 그 세 개를 대표하는 게 하나가 리테일은 네서서리한 거고 그 다음 뭐 파크 같은 거는 옵셔널한 거고 약간 그런 건데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 쪽으로 많이 가서 교통량이 헬스장이 많은가 그걸 보고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활동이 중요하구나 나오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역 컨셉을 잡아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알겠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우선은 어쨌든 분석에 먼저 포커스 두고 난 뒤에 조금 하이퍼테시스나 이런 거는 뒤쪽에 좀 더 구체화 시키겠다. 우선은 알겠네요. 그리고 약간 본인 관심이 코딩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쪽을 더 적극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뭐 파이널 프로덕트로 꼭 디자인이 안 나오더라도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솔루션 내고 데이터를 이렇게 트윅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사실 그 과정이 본인한테 더 인터레스팅 하면 그쪽으로 더 디벨롭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뭐 NNA 툴이랑 이렇게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도 아주 베이직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임프루브 된 걸로. 친구로 파이썬이 편해요? C샵이 편해요? 아 저는 그 C샵이 편해요. 파이썬이 오히려 이거 타입 설 원래 없는데 해야 되고 해가지고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제 파이썬으로 하다가 지우고서 그냥 다시 C샵으로 했거든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해본 적 있어요 C샵으로? 네, 저 그 NJ 채널에서 그 다따라 일단 해봤고 그거 해봤고 그 추천해주신 그 카스텔로 가르시아 그 하버드 강의도 일단 다 들어봤거든요. 그 C샵 쓰는 거. 네. 이렇게 잘은 못하는데 그 커먼 찾아가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편한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어떤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뭘 할 건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는 언어를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C#이 강점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도 파이썬을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냐면은 이게 쉬운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정말 쾌적하거든요. C#으로 하면은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데이터 타입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친구 같은 경우에 인트레스트가 있으면은 저랑 1대1로 해가지고 제가 다 그 만족을 시켜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어떤 친구도 어떤 개인적인 목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미팅을 또 하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오늘의 미팅은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전달받아서 우정 선생님이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포지션 내일 우리가 갈 거 거기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관해서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인터레스트를 우정 선생님한테 전달이 됐나요? 네, 그 비트윈리스 리저트 보여주세요. 그거 아까 포인트 다 놓고 돌린 거 그거
그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하는 게 네, 그거를 우선 하고 어쨌든 다른 학생 인트레스트가 뭐 디자인 프로덕트보다 이런 거 개발에 관심 있으면 남주 선생님이랑 더 이렇게 일 많이 해보고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는 내가 예. 네, 네. 이거를 메시로 굽고 그리고 이제 태그 파일 저것도 다 해서 이거 하나의 그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해서 그 저희 슬랙에 쉐어해주세요. 다른 학생들도 도움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맵 좀 이상한 것만 고쳐가지고 다시 해서 네, 맵이랑 네트워크 조금 수정하고 싶은 거 깨끗하게 수정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약간 텍스트가 다 안 읽히니까 이제 뭐 빨간색 부분이나 이런 거 몇 군데 좀 구역을 나눠가지고 가까이에서 줌해서 막 꾸밀 필요 없거든요. 그냥 클리어하게만 읽히기만 해서 저희 슬랙에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 뭘로 했는지 그거 정보 같이 슬랙에 올려주세요. 오리진은 뭐였고 데스티네이션이다. 그리고 세 팀 네. 모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슬랙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 A 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제 그걸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 프로그레스를 보고 아 이게 뭐가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들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슬랙을 많이 이렇게 혼자 떠드는 것 같아 다 보거든요. 저희가 바빠서 다들 그래서 피드백은 못 주는데 다 보고 이해하고 저 같은 경우 뭐 일을 하고 우 선생님도 뭐 또 하는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서로 보고 저희도 보고. 그 정도로 일단 하고 팀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 너무 짧게 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친구는 네,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만났을 때 시간을 엄청 활용적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 네, 하여튼 네.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다음 팀으로 넘어갈까요? 네. 참 다른 학생 C샵 네. 짜가지고 최대한 짜서 남준 선생님 괴롭히세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저는. 아, 또 이제 제 꿈을 다 들었으면은 아마 이제 예, 충분히 뭐 막히는 없을 거예요. 네. 다른 네. 거 질문 주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